세월이 빠르기가 참으로 무상하고, 이 세월 빠르다고 하는 게 무슨 화살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걸로도 어울리지 않을 만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이 한살 먹는 거 일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요즘 시간의 흐름을 그렇게 급하게 느껴지시나요? 예, 먹고 살기가 각박해질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르는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시간도 느긋하게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우리가 마음이 그만큼 각박해진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을까요? 어떤 보살님은 그러신대요. 아유, 빨리빨리 흘러가서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농담이신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지만, 농담 속에 진담이 있는 것이겠지요. 세월이 빨리빨리 흘러가서 죽기를 원하지 않아도 죽음은 우리 눈앞에 이미 다가와 있고, 아니, 숨을 쉬고 있는 이 찰나, 죽음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마대사의 혈맹론, 달마의 어록을 통해서 달마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고 있는 시간들, 여러분에게도 참 새삼스러운 법문일 겁니다. 1400년 전의 달마가 아니라 현재의 살아 움직이며 이 공기 속에서, 아니, 이 마이크를 타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스승들, 깨달은 스승은 열반에 드셨다 말을 하나 육신이 떠났을 뿐이며, 그들의 향기와 법의 음성은 이 허공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그대가 보석을 산처럼 쌓아놓고 겐지스강에 모래알만큼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을지라도 눈을 떠야 그것을 볼수 있으리라. 그대가 눈을 감고 있다면 그것이 다 무엇이겠는가? 아무리 보석이 산처럼 쌓여 있다 해도 눈 감고 있으면 보석이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거죠. 눈을 떠야지만이, 아, 이게 보석이구나 하고 그 가치 있게 쓰임새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것처럼 아무리 우리의 내면에 불성이 있다 말해봐야 눈을 감고 있다면 그 불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달마대사는 간단히 실험을 해보자고 하는데, 눈을 감으면 우리가 궁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꾸었던 모든 꿈들이 일시에 사라지듯이 우리의 세계가 바로 그런 식으로 전부 사라진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죽을 때 보통 눈을 감나요? 뜨나요? 어떻게 합니까?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요. 자, 작은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밤에 잠을 주무실 때 눈을 뜨고 주무십니까, 혹시? 그러면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무섭다고 할 겁니다. 밤에 잠을 잘때 눈을 감습니다. 자, 그런데 죽을 때 눈을 감는지 뜨는지. 이 동양에서는 눈을 감겨주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죠. 눈을 똑바로 뜨고 죽은 사람, 숨을 거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슬며시 이렇게 눈꺼풀을 내려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뜬 채로 죽는다는군요. 눈을 감고 죽은 사람은 아주 드물대요. 이 눈꺼풀을 닫는데도 생명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숨을 떡 거두는 순간 그냥 눈을 뻔히 이렇게 뜨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눈꺼풀을 싹 감으려면 그것도 힘이 든다는군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눈을 뜨고 죽는다 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 눈동자가 위로 향하게 돼 있대요. 눈동자가 이렇게 완전히 위로 확 치켜 뜨게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흰자위만 나오겠죠. 아, 지금 여러분 전부 눈동자 위로 치켜 뜨고 있는 거 보이거든요. 내리십시오. 근데 이런 일은 우리가 잠잘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잠을 잘 때, 우리 눈은 위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눈이 휴식 상태에 들어갔다, 모든 생각이 일시적으로 끊어졌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죽은 사람의 눈은 완전한 휴식에 들어갔고, 그래서 흰 자유만 나타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로서는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얼른 그 사람의 눈을 감겨주게 된다는군요. 이게 철학적인 의미로 보자면 눈을 감기는 건더 이상 우리가 바라볼 세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거래요. 그대는 이제 세상을 떠나갔고, 또 세상은 그대 앞에서 사라졌노라 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눈을 감겨주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대는 그대에게 보이는 모든 것이 꿈이요 환상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바로 달마대사의 말씀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모두 꿈이요 환상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검은 눈동자가 다 사라지는 거죠. 더 이상 볼 것이 없고, 봐야 할 것도 없고, 세상 자체가 온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검은 눈동자가 사라지고 흰자위로만 사셨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앗아간다고 하는 게 무엇을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실체와 허상, 이 허상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고, 헛된 꿈, 헛된 망상을 모두 다 가져가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죽음을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제로 여겼던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바로 또 달마대사의 어록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저의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부처에게 빌고 경전을 독송하며 공약물을 바치고 계율을 지키며 부처님의 법에 헌신하고 선을 행하더라도 여전히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 그대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 이제 오늘 달마대사의 선어록에 바로 듣게 되실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제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즉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부처님에게 빈다든지 경을 읽고 공양 바치고 계율 지키고 부처님의 진리에 헌신하고 또 선한 행위를 늘 하고 산다. 이래도 깨달음 성취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달마대사가 그거는 깨달음하고는 무관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자, 우리는 신에게 갈구하고 또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빕니다. 성자들에게 간청하고 예언자와 메시아와 구세주에게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전을 독송하지요. 거룩한 코란을 읽기도 하고, 거룩한 바이블을 읽기도 하고, 바가바드 기타 또는 법구경, 우파니샤드, 이 다양한 경전들을 독송합니다. 또한 사원이다, 교회다, 뭐 무슨 회당, 모스크 이런 데서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종교들이 수만 가지의 또 서로 다른 계율들을 지키라고 하고 또 지켜갑니다. 계율이나 수행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온갖 종류의 이런 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지요. 헌신이나 선행을 행하고 병원, 뭐 학교, 고아원, 양로원 이런 것들을 세워서 봉사하게 하고, 오직 달마 같은 사람만이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대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들로는 결코 깨달음이나 불성을 이룰 수 없도다. 정신이 번쩍나지 않습니까?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아는 일, 우리 자신의 본성을 아는 일. 그것 외에는 다 나머지는 변죽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선의 세계에는 아무나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우선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선의 세계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붙들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푸라기 하나도 붙들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특히 달마대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위로라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금이라도 위로받을라 치면 정말 몽둥이 찜질을 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이렇게 선의 세계, 마음자리를 바로 직시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세계에서는 분주한 모든 생각들에 대하여 이론을 펼치거나 대답을 하거나 반론을 주거나 위로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떠한 행위로도 깨달음을 성취할 순 없다. 한 가지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본성을 아는 일이다. 이 말은, 자, 우리가 부처님에게 빈다고 해서 본성을 알아지겠습니까? 경전을 무수히 독송한다고 해서 우리 본성을 알아지겠습니까? 공양물을 매일매일 올린다고 해서 본성을 알아질까요? 계율을 꼬박꼬박 잘 지킨다고 해서 본성을 알아질까? 선한 행위를 매일매일 한다고 해서 본성을 알아질까? 그것과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대사께서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뭐 사족을 다 잘라내버리시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제자가 다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아니 스승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는 왜 성취할 수 없다는 겁니까? 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대가 어떤 것을 성취한다 해도 그것은 모두 조건에 따른 것이며 업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의미가 굉장히 깊은 말이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조건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그것을 잃게 된다.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음은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군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걸 파괴할 수 없고 제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을 환원시킬 수도 없는 거죠. 거기에는 조건도 없고 원인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결코 파괴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모닥불을 하나 피웠다고 해보세요. 이건 조건적인 것이죠. 더 이상 땔감을 넣지 않으면 불은 꺼져버립니다. 불의 존재가 성립하는데 땔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불은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한 원인에 따른 결과인 거죠. 그 원인이 제거가 되면 결과 또한 사라지는 것이죠. 유물론자라든지 영적인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물론자들은 철학적인 용어로 생명이나 의식 같은 것이 모두 조건적인 것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즉 원인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이 사라지면 그것들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 색수상행식, 이 요소들은 제각기 분리가 되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물은 물로, 흙은 흙으로, 공기는 공기로, 불은 불로, 허공의 요소는 허공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혼 같은 건 없죠. 영혼은 단지 원인에 따른 하나의 결과일 뿐인 겁니다. 원인이 있는 한 결과도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원인이 사라지면 그 결과 또한 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달마대사의 육성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명료해지기 시작하나요? 뭐가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신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스승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한마디로 가슴에 내리꽂듯이 들어온다면
아마도 그 순간부터 바로 마음 공부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변에 뭔가 재미있는 거리들, 주변에 더 이렇게 관심이 가기도 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달마대사가 직접 해주시는 살아있는 생생한 법문이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고 있는데요. 그대는 어떤 것을 성취한다 해도 그것은 모두 조건에 따른 것이며 업에 따른 결과다. 그것은 인과응보의 결과다. 그것이 윤회의 바퀴를 돌리는 것이다. 그대가 삶과 죽음의 바퀴 속에 매여 있는 한, 그대는 결코 깨달음을 발견할 수 없으리라. 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이제 기억만 해두세요. 삶과 죽음의 바퀴 속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깨달음을 발견할 수는 없으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달마대사께서 어떤 말씀을 펼쳐 가실지 다음 시간을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